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고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신청곡이 오는 명곡입니다. 자, 빛날이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 노래, 춤 다 되는 천재 뮤지션 펜타곤의 영원한 리더 후이입니다. 데뷔 8년 만에 솔로 앨범을 발표해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찐으로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후이씨와 2월의 첫 번째 금주의 인기가 탑10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유후. 오늘 라디오 카메라 보시고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 데뷔 앨범으로 돌아오게 된 펜타곤의 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와, 정말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그쵸. 오기까지. 맞아요. 여러분, 2016년에 데뷔해가지고 맞아요. 저랑 방송한 지도 8년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진짜 펜타곤 활동하고 그쵸? 네. 저랑 막 로또싱어라는 맞아요. 프로그램에서도 맞아요. 예, 너무 그때 즐거웠거든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가 이제 군 입대하기 전 가장 네. 그렇죠. 전, 네, 직전에 맞아요. 했던 방송이었는데 야. 누나가 항상 아. 너무 매번 이제 무대 백스테이지에서 후이야 오늘도 너무 잘했어 막 항상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긴장을 엄청 많이 했는데 네. 누나만 바라보고 노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때가 정말 너무 감동이었었고 왜냐면 제가 그때는 후이 씨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네. 함께하는 분들이 전이나 선배님 맞아요. 또 뭐 김경호 선배님 맞아요. 또 누구 있었지? 고유진 선배님도 계셨고 고유진 선배님 정말 이분들은 그러니까 라이브를 뭐 잘한다 못한다를 이렇게 평가할 만한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쵸. 한 4, 50년을 맞아요, 이제 후이 씨처럼 계속해서 한 40년이 간 조장혁 씨 맞아요. 조장혁 선배님도 야, 계셨고 근데 정말 저는 그런 분들과 후이 씨가 그 무대에서 기죽지 않고 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뮤지션이었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그 무대 인상적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바로 또 이제 군대 간다고 맞아요. 막내 후이 씨하고 네. 아, 막내 우석 씨하고 아, 맞아요. 이 자리에 이제 마지막 또 라디오 그쵸. 방송을 하고 이제 군에 들어갔죠. 그랬습니다. 그때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저도 너무 네. 이게 약간 속상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쵸, 예. 또 시간이 훌쩍 흘러가지고 또 누나랑 여기서 또 뵙게 되고 드디어 예 8년 만에 솔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또 오네요. 그럼요. 그죠? 막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솔로 흠뻑이란 네. 곡은 예, 뭐 일본, 그리스, 브라질, 싱가포르 등등 전 세계 13개 지역 아이튠즈 탑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 축하. 사실 이런 거 기사를 통해서 보면 이거 마음이 어때요? 아 일단 사실 놀랐어요 많이. 아무래도 첫 데뷔 솔로 앨범이다 예. 보니 제가 13개국이라는 나라에서 1등을 할 거라고는 사실 진짜 예상을 못했고 가보지도 못한 나라가 많아요. 네. 예, 뭐 그리스, 뭐 인도, 뭐 정말 많은 나라에서 맞아요. 브라질, 뭐 예. 그래서 꼭 가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막 더 생긴 것 같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후이 씨가 주인공이에요. 아, 그래서 네. 이제 항상 이제 펜타곤이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네. 오늘 이제 후이 씨가 주인공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93년에 태어났잖아요. 맞습니다. 동갑내기 뮤지션들은 누가 있는지 93년생 뭐 지금 뭐 아이유 씨 그죠 뭐 태민 씨도 93이고 맞아요. 그래서 동갑내기 뮤지션들 누가 있는지 음악이 나갈 거고요. 10년 뒤인 2003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아, 크로스 차트로 10년을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예, 먼저 2003년 노래부터 시작해 볼게요. 동굴 목소리 환희 씨와 탄탄한 미성의 브라이언이 뭉쳐서 최고의 듀엣이 탄생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이거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2003년 노래 7위를 차지했습니다.
명곡이에요. 지금 아, 들어도 진짜. 좋죠. 아, 말도 안 돼요. 진짜. 예, 너무 울림이 있습니다. 네. 예. 제목이 Missing You라서 지금 갑자기 아 우리 펜타곤 멤버 중에 가장 Missing You. 예. 네. 지금 제가 딱 느끼기에는 항상 이제 우석 씨하고의 투샷으로 제가 그쵸. 진행을 하다가 네. 지금 갑자기 후이 씨 혼자 덜렁 앉아 있으니까 사실 우석 씨 너무 Missing You예요. 저 그런데 네. 어, 어때요 본인은? 저는 사실은 요즘에는 신원이가 이제 군 복무 중이에요. 오, 예. 근데 사실 제 바로 옆집에 살거든요. 네네. 진짜 바로 옆집에 사는데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못 봐가지고 예. 그래서 몸이 너무 멀리 갔네. 네, 그래가지고 예. 가까이서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네요. 맞아. 신원 씨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이럴 때 또 따뜻한 네. 말 한마디 한번 남겨주세요. 신원아 잘하고 또 조만간 보자고. 아니 근데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광대 본인은 군복무 끝났다고 지금 해피한 거예요? 저는 뭐 이제 네. 저는 이제 네. 다 예. 지나왔기 때문에 예. 그 굉장히 또 가벼운 마음으로 신원 씨에게 신원 씨 몸 잘 챙기시고 건강 챙기시고 파이팅이에요. 그래요. 이제 우리 멤버들이 많이 보고 싶죠. 네. 왜냐면 이제 이번에 솔로 할 때는 연습실에 혼자만 맞아요. 덩그러니 있는 모습을 봤다고. 그렇죠. 맞아요. 예. 진짜 애들이 엄청 그립더라고요. 항상 좀 이제 대화가 많잖아요. 펜타곤 멤버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제 네. 그런 얘기들이 또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있던가요? 네.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특히나 예. 회사가에도 아무도 없을 때, 그쵸. 저 혼자 연습실에 이제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예. 아 우리 동생들이랑 멤버 그 또 진호 형이랑 같이 예. 있었던 시간들 맞아. 좀 그리워질 때가 그렇네. 있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진짜. 브라이언 씨가 현재 청소광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아, 있습니다. 맞아요. 예, 진짜 장난 아니네요. 원래 브라이언 씨 깨끗했었잖아요. 네. 어때 본인은 후이 씨는 청결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아니면 뭐 숙소 생활할 때도 그냥 그저 그런? 저는 다 같이 살 때는 사실 조금 덜 민감했는데 네.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니 그 얘기를 방탄소년단도 하고 많은 멤버들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청결에 신경 썼나? 이게 독립하면 그게 생긴다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랐는데 네. 사실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면 그 멤버들의 짐이 너무 많으니까 네.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혼자 살다 보니 네. 좀 깨끗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뭐 어디에 제일 좀 신경이 쓰이고 청소합니까? 요즘에는 사실 빨래? 청소기를 그리고 좀 자주 돌리는 편인 것 같아요. 거의 뭐 브라이언 씨인데요? 아 진짜로? 네 저는 좀 이 바닥에 머리카락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먼지도 싹 치워지면 거기에 쾌감이 있다고 네. 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네. 청소기 싹 돌리고 가습기 한번 싹 네. 닦고 네. 지금 말려놓고 있고. 아 그러면 힐링돼요? 네, 되게 행복한. 아 이거 거의 브라이언 씨 아니 진짜 비슷해.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닌데.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래도 좀 이렇게 냉장고도 좀 음료를 이렇게 열을 좀 맞춰놓고 약간. 아 아니야 브라이언 씨보다 심해요. 아니 그 전혀 선배님의 제가 영상 많이 봤는데 예, 예, 예. 그 편의점에서 파시는 예, 그런 맞아요. 용품까지 사셔가지고. 예, 맞아요. 뭐 맨 앞에 걸 빼면 이제 뒤에서 나오고. 딱 나오게 네. 맞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브라이언 씨도 후이 씨 나이에는. 그냥 그 정도 아니었어요. 후이 씨 10년 뒤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브라이언 씨가 향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 네네. 혹시 좋아하는 향 있어요? 저는 요즘에 체리향을 좀 좋아합니다. 약간 좀 단 네. 느낌인데. 네, 저는 체리향을 집에 항상 틀어놓고. 아, 예, 예, 예. 네, 그러고 원래 그 스트레스 좀 있을 때 단향이 좀 땡기거든요. 아, 이제 활동 끝났으면 이제 조금. 그쵸. 이제는 체리를 좀 내려놓고 좀 다른 향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체리향 좋아하시는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993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멋있게 소개해 주세요. 네, 후이의 매력에 흠뻑 빠질 준비 되셨나요? 예. 흠뻑 노래에 흠뻑 빠질 준비 되셨나요? 예.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진 후이가 1993년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흠뻑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 듣기 전에 네. 기자 쇼케이스 이제 그 기사 뜬 걸 보고 네. 후이 씨 의상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건 뭐지? 아... 저는 사실 이번에 막 좀 센 음악, 네네네. 예, 뭐 콜드킬러 뭐 그런 느낌을 상상했는데. 네네.
의상이 너무 청량인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아 이게 음악 컬러구나라는 걸 직감했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청량 쪽으로 또 그냥 뭔가 후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센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개구지고 재미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찰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93년생 가수가 맞나 2003년생 가수가 아닌가. 전 사실 항상 3세대로 우리 펜타곤 후이씨를 소개했는데 이제는 5세대 대표 솔로 가수로 소개하고 싶어요. 열심히 이제 또 점점 더 어려워져 보겠습니다. 아 그래야죠 그래야죠. 아 요즘에 진짜 2003년생 지금 펜타곤 막내라고 해도 아니 오히려 그때가 더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사실. 지금이 더 그리고 또 저희 동생 들이 성장해가면서 이제 점점 약간 어른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비율이 좀 맞춰지는 느낌. 그렇죠. 네. 아 이번에 핑크예요. 이거 사실 동양 아시안 이 얼굴로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컬러인데 어떻게 한 번에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저것 해보다가?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헤어 컬러 때문에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래 해야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핑크 컬러 정도 괜찮다 하셔가지고 이제 헤어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사실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 그렇군요. 헤어 선생님이 약간 후이 까다로워 막 이러실 정도로 제가 막 불안함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무대에서도 여러분 좋았지만 지금 이제 활동이 끝나고 컬러가 약간 빠진 지금 약간 퍼플 느낌이 맞아요. 있는데 지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진 한번 남겨주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컬러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3주 만에 8kg 감량했다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아니,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원래 원래 100kg인 사람이 80kg는 좀 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45kg인 사람이 40 맞아요. 빼긴 진짜 어렵거든요. 그쵸. 근데 8kg 감량하셨다고 3주 만에 운동과 식이요법 외에 좀 꿀팁 있으면 좀 알려주고 가세요. 이런 게 좀 내가 도움이 됐다 해보니 저는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각오? 그렇죠. 그냥 무작정 굶는 거예요 그냥? 아니 저는 사실 1일 2식을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딱 식단도 현미밥 작은 공기 하나에 이제 닭가슴살 한 팩 이렇게 두 끼만 딱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러닝을 하루에 두 번을 뛰고 또 운동을 하고 그렇게 3주를 했더니 이제 8kg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근데 그때 좀 참아내는 본인만의 노하우 좀 알려주고 싶은 거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거 노하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항상 앉는 자리 옆에 그 포스트잇에 글씨를 되게 많이 써놔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하고 밑에다 맞아 라고 대답을 제가 써놨어요. 본인이? 제가 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발레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내가 나 얼만큼 잘 되려고 내가 그런 마음 있거든요. 저는 그때 발레리나 사진을 붙여놨었어요. 유명 발레리나의 사진을 붙여놨는데 훌씨는 글을 저는 글을 좀 쓰고 작사하는 친구라서 그럼 그걸 보면 좀 식욕이 좀 내려갔어요? 네, 좀 그래도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젤리를 먹는다던가 뭐 그렇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식단을 하면서 닭가슴살이 저는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소고기를 잘하셨어요. 최대한 그냥 소고기 위주의 어떤 식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하고 있고 여러분 근데 꼭 닭가슴살만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단백질을 계속 드셔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소고기로 해도 몸무게가 크게 늘지 않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게 팁이에요. 맛있는 거를 그냥 잘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고기까지만 가셔야 돼요. 거기서 밥을 두세 숟가락 먹잖아요. 몸무게 확 증량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만 식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팁을 좀 알려드렸고 혹시 솔로 활동 이제 하면 늘 엔딩 요정이 본인이 되잖아요. 맞아요. 나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혹시 못한 엔딩 있으면 카메라 보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강아지 포즈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해가지고. 3, 2, 1, 큐! 자, 요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복근이 다 보여요. 이효리 레드카펫에서 복근이 맞아요. 갈비뼈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아니, 복근은 사실 보면서 아니 좀 옷을 입은 거야 뭐야.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린 것처럼. 사실 여기서 말씀 처음 드리는데 솔직히 무대 위에 올라갈 때는 약간의 바디 메이크업은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렇게 보일 수가 없어. 전 옷 입은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로. 조명이 또 세다 보니까 약간의 바디 메이크업은 항상 하고
네, 하지만 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안 되긴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명함을 좀 주는 거니까 네, 원래 있는 곳에다가 명함을 줘야 맞아요. 됩니다. 밋밋하면 명함이 생기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 이제 팬분들께서 네. 처음 들으셔서 네. 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그건 좀 해주세요. 명함을 굴곡 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복근입니다. 여러분. 네. 자, 뭐 뮤직비디오 혹시 우리 유니버스가 모르는 비하인드 있을까요? 뭐. 일단 거의 진짜 추웠어요. 네, 맞아. 아, 그날이 진짜. 정말 네. 진짜 밖에서 숨을 쉬기 숨을 쉬면 약간 폐가 아픈 네. 정도 추운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쉬는 찍는 신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복근도 계속 보이잖아요. 맞아요. 복근 공개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서 막 하다가 이제 예. 촬영하면서 네 했습니다. 제일 힘든 점은 추위였습니다, 여러분. 네 계속해서 2003년생 노래 6위 공개할게요. 자동으로 손뼉치게 되는 노래입니다. 주얼리 네가 참 좋아가 2003년 노래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네가 참 좋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3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현재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다하고 있는 짐승돌 몬스타엑스의 구삼즈 민혁 기현이 93년생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슈라 흐르고 있습니다. 예, 몬스타엑스 멤버의 이제 과반수 이상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이 씨는 군대 다녀오고 나서 네. 가장 달라진 거 뭐 같아요? 아, 가장 달라진 점은 네. 평범한 생활에서의 소중함. 아, 느꼈어요. 아, 이제 내가... 저희 팬분들의 감사함. 예, 네, 그렇죠. 예, 네. 아, 그리고 밤 늦게까지 뭐 작업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행복이죠. 맞아요, 맞아요. 군대에서는 새벽 2, 3시까지 그 안 되잖아요. 뭐 그쵸, 그쵸. 깨 있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네. 사실 그냥 제가 사회복무요원에 네. 다녀왔었는데 그런 또 함께 일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제가 이런 직업보다는 예. 그냥 이제 근무요원으로서 그렇죠. 저를 봐주시니까 예. 뭔가 새로운 삶을 조금 살다 돌아온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또 새로운 경험이 나중에 후이 씨가 좋은 음악 만드는데 맞아요. 도움이 되길 바라요. 엄청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뭐 언제 또 그런 경험을 하겠어요. 네네네. 예. 자, 우리 몬스타엑스의 막내 IMC가 솔로곡 슬로우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또 펜타곤의 막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번 앨범에 그래도 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그쵸. 막내가 그렇죠. 우석 씨하고 맨 마지막 뭐였지 봄이 오면 그거는 이제 네. 피처링도 같이 피처링 해준. 같이 해준 곡이고 네, 맞아요. 예. 우석이와는 거의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렇죠. 음악적으로 예. 작업실에 일단 저랑 같이 썼고 그동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같이 작업할 기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우석 씨가 후이 씨의 잔소리에 자기가 많이 성장했다 이것도 뭐 7, 8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성장해서 네. 형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런 요즘에는, 막내가 됐잖아요. 요즘에는 네. 제가 음악을 만들면 우석이의 의견에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 그쪽이 또 이제 잔소리 네. 그래서 사람이 한 대로 받는 거 우이 씨, 잘 키웠네요 우리 막내를. 네. 예. 우석 씨에게 이번 작업 이제 앨범 작업하면서 제일 고마웠던 점 카메라 보고 한번 남겨주세요. 우석아, 너무 너무 음악 만들어주고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녹음 때는 안 오더라. 형이 알아서 잘했어. 그 전에 미리 다 조언을 했으니까 맞아요, 녹음 맞아요. 때는 알아서 하시라고 자유를 준 겁니다.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이번 앨범에 또 진혁이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진혁 씨 피처링은 아니고 네. 그렇죠. 또 다른 진혁인 거죠. 네. 저희 이제 회사 소속되어 있는 네. 동생이 이제 또 같이 함께 해 줬습니다. 맞아요. 이번 수록곡도 좋으니까 여러분 특히 또 이제 우석 씨와 이제 우석 씨 피처링 목소리가 들어간 예, 이런 곡들 예, 많이 위주로 좀 들어 주시고요. 아마 우석 씨한테 저작권료가 지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예. 자, 계속해서 2003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이자 방부제 밈으로 사랑받는 장나라의 러블리한 노래입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2003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 탑10 호이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방송 끝난 뒤에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후이 러브게임 혹은 후이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1993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감동적인 노래, 호소력 짙은 연기를 보여주는 아티스트입니다. 엑소의 매력적인 보컬 디오가 93년생 가수 5위를 차지했어요.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디오 괜찮아도 괜찮아. 예, 힐링송으로 네. 예, 많은 위로를 주는 곡입니다. 디오 씨가 콩콩팝팝 예능으로 네. 예,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맞아요. 재밌는 모습도 많이 보여지고 후이 씨도 예능 콘텐츠 하면 네. 뭐 어떤 거 좀 원해요? 아, 저는 조금 가족적인 예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가족적인 거 어떤 거요? 예를 들면 뭐 네. 지금 말씀해주셨던 네. 어떤 콩콩파파라든지 그런 조금 좀 형 동생 이렇게 네.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펜타곤 멤버처럼 이렇게 네. 그 본인이 막내 쪽 가고 싶어요? 형 쪽 가고 싶어요? 전 막내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아 막내 쪽 하고 네, 싶어요 이제 네, 그렇게 네. 해서 예능 그 밖에 버라이어티 네 네네. 뭔가 그 스튜디오 안에서의 예능은 네. 제가 막 개인기가 막 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아, 네. 좀 아무래도 근데 자기하고도 맞는 게 있어요. 그쵸, 그쵸. 예, 이번에 이효리 레드카펫에서는 좀 진땀 좀 났죠. 예. 많이 좀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막 아, 이게... 작곡도 같이 하고 맞아요. 했는데 즉흥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냥 네. 야 이 소리 듣고 아 그렇네요. 아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도 좋지만 이제 야외 버라이어티를 좀 네, 원한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아 제가 그래서 그 디스코 팡팡 혹시 잘 타요? 디스코 팡팡 어렸을 때 타봤어요? 네 타봤죠. 아, 그때 네. 당시 좀 잘 탔어요? 아니요 잘 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디스코 팡팡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네네네. 아이돌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후이씨 솔로 나오자마자 함께하고 싶었는데 아... 제가 두 번 생각했죠. 아 후이씨가 이거 힘들어할 것 같다. 아... 그것도 역시 실내에서 하는 예, 거긴 한데 아 어렸을 때 역시 못하셨군요. 네. 아니 웬만하면 어렸을 때 디스코 팡팡을 막 날라다녔다고 얘기하는데 그 왜 왜 그때 기억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근력이 좋은 친구 아니었어요. 지금 잘 버티는 사람은 아니었고 아니었다가서 네. 어렸을 때도 잘 못했다. 네. 그러면은 커서 타면. 네. 정말 못 타요. 아 여러분 이번에 아마... 디스코 팡팡에서의 만남은 네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후이 씨가 나중에 또 좋은 파트너 아니면 근력을 좀 키워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복근은 좋은데 네네. 이제 그거랑 좀 다른 거죠. 그렇겠죠 아마. 네, 좀 또 네. 다른 안 탄 지가 좀 돼가지고 아니면 네. 또 의외로 잘 탈 수도 있는데 네.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그 예능에서도 이제 후이 씨 앞으로 또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디오 씨가 또 유명한 게 챌린지 무자를 그 챌린지를 후배들이 얘기하면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걸로 또 유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잘할 게 아니면 네네. 정중하게 거절을. 그래서 나한테는 좀 부탁하지 말아달라. 네네. 이렇게 예전 정말 솔직한 마음을 그쵸, 그쵸. 표현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이해가 되는. 네네. 이번에 정말 많은 후배님들과 챌린지 예 챌린지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설렘이 좀 컸습니까? 아니면 부담이 좀 됐습니까? 아 이제 챌린지가 저는 너무 좋은 이 문화예요? 문화라고 생각하는 근데 게 근데 이제 후배님 것도 배워서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음악방송 가면은 예. 대기실에서 쉬는 시간에 예. 쉴 수가 없어요. 그쵸 그 외워야 돼서 안무를 따야 되고 그쵸 또 사실 이게 윈윈 하는 어떤 문화다 예. 보니 예.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연습을 했는데 예.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뭐 연습을 떠나서 예. 후배들이랑 또 선배님들이랑 예. 대화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예. 지나다니면서 갑자기 막 그렇지.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그럼 안녕하세요만 하는데 네. 이거는 그 안무 공유를 하면서 이 배우면서 좀 맞아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친구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전화번호 교환도 많이 하고 그래 그런 게 있네. 아주 자연스럽게 네네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음악을 만드는 친구들이 네. 있으니까 네네. 뭐 형은 어떤 음악 만드세요? 하다가 그렇죠. 막 그러면서 이제 맞아요. 나중에 협업할 수 있고. 네. 뭐 노래 하나 같이 만들자 뭐 밥 한 끼 하자 이렇게
진행된 예.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아니 그 중에서 꼭 아, 이 친구의 재능이 탐나서 나중에 협업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한 분 계세요? 사실 저는 다 너무 좋았지만, 좋았고 예. 제가 사실 오늘 예. 그 갓세븐의 유겸 선배님이죠. 선배님이신데 나이로는 이제 동생이시긴 한데. 네네네. 거기는 예.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랑 이제 오늘도 챌린지를 하나를 하면서 유겸 씨 춤 진짜 잘 추는 거 알죠? 너무 잘 추시죠. 날라다니죠. 네, 날라다녀. 약간 키노 씨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네. 작업 이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네.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되게 잘 맞는 것 같다. 네. 이야기가 네. 해서 이제 뭔가 음악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조합 정말 꿀 조합 찬성입니다. 꿀 조합. 예. 유겸 씨도 사실 팀 생활만 하고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아마 너무 좋은 형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두 분의 음악 작업 네. 진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쵸, 그래도 그쵸, 저희가 예, 너무나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네.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성과가 있었네요. 네, 예. 되게 그냥 챌린지를 찍었을 뿐인데 네. 그 사이에 많은 대화들을 하면서 갑자기 친밀감이 확 생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일 좀 고마웠거나 혹은 네. 미안해서 생각이 나는 분 있으면 멤버 저 영상 하나 남겨주세요. 챌린지. 예, 예, 챌린지 많이 했지만 제일 예. 고마웠던 분은 예. 너무 다 진짜 감사한데 네, 감사하죠. 너무 많아요. 에이티즈 분들도 예. 만났었는데 열심히 해주셨죠. 아니 진짜 너무 너무 열심히. 와 너무 열심히 예.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은 진짜 열정이 다예요, 진짜. 네,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진짜 딱 만나면 뭔가. 예. 와 이렇게까지 도와주신다고 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품앗이니까 네, 그분들 앨범 나왔을 때 이제 훈 씨가 청아 씨처럼 1분 만에 딱 그냥 바로 당일에 네. 딱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네. 연습 열심히 해서 그렇죠. 네. 준비 잘하고 계세요. 네네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2003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돌아와줘 멀지 않다면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아직까지 난 그 자리 바퀴 달린 신발을 신고 무대 위를 누비던 세븐의 데뷔곡 와조가 2003년 노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조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3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2.5세대 아이돌 비욘에이퍼의 막내 공찬 오랜만에 컴백해서 활동했는데 5세대 아이돌 외모로 극찬을 받았죠. 비욘에이퍼 공찬이 93년생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찬 씨가 있었습니다. 자 리와인드 신우 씨하고 챌린지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우리 공찬 씨하고 아니고 뮤직 네. 뮤지컬 때 신우 씨. 이게 저희가 대기실을 같이 쓰게 됐었는데 이제 산들 형님하고 네. 신우 형님께서 네. 이제 저랑 똑같은 뮤지컬을 네. 하셨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급 이제 대화가 네. 뭔가 통하면서 네. 삼총사 네 삼총사 그렇죠. 대화가 네. 통하면서 이제 엄청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하고 싶은 뮤지컬 아 나 이러이런 게 나한테 좀 들어오면 좋겠다. 저는 네. 앞으로는 조금 약간 감정적인 뮤지컬? 그러니까 네. 좀 다크하면서도 네. 뭔가 제 감정을 막 쏟아낼 수 있는 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V씨는 그런 거 진짜 참 좋아해. 그렇죠? 맞아요. 좋아해. 있어. 약간 다크하고 약간 이런 네네. 것도 안에 또 표현하고 싶은 네. 욕망이 있죠. 항상 어려운 것만 해가지고 강남 소나타랑 삼총사 항상 어려운 거 해서 예. 뮤지컬 제작하시는 분들 우리 V씨 앞으로 연락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공찬 씨가 93년생인데 네네. 이분도 아니 어떻게 93년생이냐 라이즈하고 나이가 똑같은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번에 진짜. 챌린지 하면서 네. 그래서 후이 씨도 그런 얘기 똑같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동안 꿀팁 좀 알려주세요. 아 나는 그래도 요런 것까지는 좀 관리해준다. 아 사실 근데 소연 누나가 네. 진짜 진정한 동안이시긴 한데 제가 감히 뭐 하나 한마디 하자면 아 그래도 하나 던져줘요. 네. 예, 저도 좀 참고하게 예. 저는 식단이죠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음식 네. 뭐 많이 먹고 인스턴트 이런 거 좀 줄이려고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술을 잘 안 마셔서. 아, 그건 저도 그래요. 네. 네. 그건 공찬 씨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술을 많이 안 마시고. 그럼 야식도 사실 야식 안 먹은 지 얼마나 됐어요? 야식이랄까. 그렇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야식을 공찬 씨 저도 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야식을 우리가 언제 막 작년에 먹었나, 재작년에 먹었나 네.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야식. 그땐 거의 잘 안 먹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죠. 거의 뭐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먼 기억입니다. 요런 네. 게 꿀팁이라면 꿀팁이죠. 비싼 그쵸, 데가 그쵸. 있는데요. 예. 맞아요, 맞아요. 공찬 씨. 우리가 좀 다른, 후이샤하고 좀 다른 거는 공찬 씨는 닭가슴살 먹는 게 그냥 좋대요. 아, 그러니까 다른 음식 뭐 배달 오고 뭐 이런 시간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닭가슴살 3, 40초 돌리면 그게 맛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 우리랑. 그거는 좀 쉽지 않은데. 그게 좀 달라. 거기 넘사벽이에요. 네, 공찬 씨 네. 넘사벽에 1인자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예.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소고기는 좀 구워 먹고 뭐 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네. 후이씨한테 제 결이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계속해서 2003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듣기만 해도 귀가 시원해지고 눈도 환해지는 밝은 노래입니다. 아시아의 별,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가 2003년 노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흐르고 있습니다. 보아씨가 SBS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오래전에 또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후이 씨 전역하고 나서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네네. 느닷없이 보이즈 플래닛에 이회택이 나와가지고 제가 아니 누워서 보다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이건 또 무엇인가. 예, 아주 뭐 사람 놀래키게 하는 놀래키는 재주가 정말 탁월한 분입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 보이즈 플래닛 참가할 때 제일 힘들었던 점 그리고 제일 또 행복했던 점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제일 힘들었던 점은 그냥 그거를 선택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막 사실 많이 울었어요. 아니 그래 우리도 많이 울었어요. 훈씨 때문에 우리도 그 선택하는 과정이 좀 힘들어서 예. 많이 울었는데 그래도 그냥 뭔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예. 또 좋은 어떤 저에게 많은 그런 에너지들이 생긴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한 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제가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한테 많은 에너지가 됐대요. 아~ 예, 많은 후배들이 얘기했습니다. 예, 후이 씨의 존재가 나도 네네.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바로 예, 나도 저런 음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예, 롤모델도 많이 생긴 거 알죠? 그 프로그램 이후에 후이 씨를 롤모델로 삼는 후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네. 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한빈 씨하고도 또 챌린지 했으니까 네, 재밌었어요? 네, 한빈이랑은 뭐 워낙 너무 친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네, 그 같이. 챌린지도 너무 합이 좋아서 네네. 예,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계속해서 1993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너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 여전한 숙련이 있어 본인과 어울리는 곡을 가장 잘 만들고 소화해내는 뮤지션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래퍼 슈가가 93년생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특함 흐르고 있습니다. 슈가 씨는 뭐 프로듀서로서는 뭐 너무나 많은 분들하고 다양한 작업을 해서 맞아요. 뭐 이소라 씨 뭐 신청곡 이런 거 라디오에 진짜 신청곡 많이 오고 뭐 아이유 뭐 싸이 뭐 정말 많은 분들하고 했잖아요. 후이 씨도 이제까지도 에너제틱이 계속해서 라디오에서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네버라는 곡도 그쵸.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신데 네. 혹시 이번에 이제 작업하면서 다른 후배들 위해서 써놓은 곡들 본인은 못하는 곡들 좀 있어요? 어필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이러이런 스타일 곡을 내가 좀 가지고 있다. 아, 뭐 예를 들면 뭐 그룹이 부를 뭐.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배너라는 네. 팀분들께 예. 이제 곡을 이제 드려가지고 네. 이제 곧 발매가 될 거거든요. 네. 이제 공개가 다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노래도 잘 불러주셨어가지고 예. 그래서 되게 감사.
했었고 앞으로도 사실 음악들은 저는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 좀 맞춰서 만드는 편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많은 의뢰 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제가 맞춤으로 잘 재단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광고 포함입니다. 광고주 여러분 광고도 다 맞춤 제작입니다. 음악까지 다 만들어드려요. 이번에 청량한 컨셉이었어가지고 네네. 탄산음료 광고 꼭 했으면 좋겠어서 네. 음악도 만들어드리니까 우리 광고주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네. 자 배너한테 줬던 음악 예. 한 소절 가능합니까? 아 한 소절 예. 제일 본인이 임팩트 있다고 생각하는 Jack to the pot Jack Jack to the pot Jack to the pot Jack Jack let's go party baby 요건데 이게 지금 제가 불러도 되는지를 모르겠는 게 노래 공개가 안 돼서 아 네네 이게 이 파트가 공개가 안 돼 있는 파트면 어떡하나 지금 아, 생각하면서 노래를 살짝 불러. 걱정해요. 네. 만약에 공개가 안 된 파트면 편집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식은땀이 살짝 났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공개가 안 됐으면 바로 편집이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잠자리 선글라스를 껴도 구멍난 민소매를 입고 달려도 그 시절에는 멋져 보였습니다. 월드스타 비 태양을 피하는 방법 2003년 노래 2위를 차지했습니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3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아유 정말 태민 씨도 참 예 복근이 아... 막 예 거기도 예 공개가 되면서 예 템또롤 태민이 또 롤모델이다 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후배들의 자랑스러운 선배 샤이니의 태민이 93년생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태민의 길티 그러고 있습니다. 태민이 네. 또 롤모델이다. 예. 네 사실 뭐 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아티스트 분이니까 예, 네. 예, 잘하잖아요. 아, 너무 잘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후이 씨를 또 롤모델로 생각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선호, 또 머스트비의 도아 씨, 그리고 BDC의 윤정환 씨가 이제 후이 씨를 딱 집어서 롤모델이라고 했는데 네. 그분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어떤지 어떠냐고 예, 좀 쑥스러워요. 네, 아직은 사실 뭐 롤모델 뭐 이제 8년 8년이면 왜일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 그래요. 네. 너무 겸손하시다. 8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음악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 네. 열심히 그냥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짧은 단 한 번의 순간이 아니고 그냥 그쵸, 영원한 그쵸. 순간일 수도 있어요. 예,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휘 씨. 우리 샤이니 키하고 민호 씨는 원래 톰과 제리 케미로 유명한데 어제 또 투덜거리면서 또 길티 챌린지를 또 멋있게 또 예, 소화를 했습니다. 예, 펜타곤의 우리 흠뻑 챌린지는 우리 펜타곤 1호 멤버로는 우석 씨가 맞아요. 우석이가 했고. 이제 키노 진호 형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석이 여원이 남았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아, 예. 네, 곧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다 네. 만날 수 있습니까? 네. 곧 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2003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10분 안에 대중의 마음을 훔친 그녀 이효리 솔로 데뷔곡 10minute 2003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나이 시리즈 노래를 내며 93년생 동갑내기들의 공감을 자아낸 뮤지션의 뮤지션이죠. 올라운더 아이유가 93년생 가수 1위를 차지했고요. Love Wins All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이 곡 들으면서 후이 씨와는 마무리할 텐데요. 네. 오, 오랜만에 저하고 또 이렇게 솔로로는 처음이었잖아요. 네. 방송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일단 믿기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요? 너무너무 신나는 시간이었고 예. 또 누나랑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뵙고 예.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참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왜냐면 우리 펜타곤의 리더 후이입니다 하고 멤버들 한 명씩 막 소개해주고 네. 이랬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아... 예,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네. 이렇게 성장을 잘해서 뮤지션으로 그리고 또 솔로 네. 데뷔까지 와서 이렇게 저랑 또 같이 쭉 8년을 방송한다는 게 너무 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주시고 챌린지 준비 잘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앨범으로 예, 다시 만나요. 끝으로 유니버스 따랑해요 귀엽게 네. 부탁드립니다. 예, 요것도 괜찮아요. 네, 둘, 셋. 유니버스 따랑해. 따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